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9차 테크 코리아 전시회 달인 부스 방문해 주신 여러분과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인에서 선보인 이 부스에 선보인 기술은 소위 그 VR과 5G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하는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과 또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텔레 익스피리언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그 로봇 기술에 의한 모션과 5G 전송 기술과 그 다음에 가상현실 기술을 통합해서 익스피리언스를 체감을 현장에 한 것처럼 느낀다는 기술과 또 VR, AR 방식에 의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소위 원격지에 지금 여러분 보는 그러한 비디오처럼 보여드리는 그러한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은 다림이 제조하고 또 와이섭에서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판매도 있지만 이것을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 장비도 설치하고 운영해주고 여러분 교실도 직접 여러분이 사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운영해주는 서비스를 전세계 구석구석에 와이섭 회사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컨텐츠를 펌핑, 분사, 분배해주는 그러한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텔레라는 단어, 원격이라는 단어, 퀀텀 시대에 맞게 여러분의 강의가 서울에서, 미국에서 또 중국으로 마음대로 우리가 이어지는 이 멋진 스마트 플랫폼 5G 하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강의를 더 여러분의 지식을 더 빨리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수없이 많은 유튜브에 또 많은 새로 촬영되는 VR 세상을 더 이머시브하게 더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시뮬레이터 기술들을 공급하는 데에 다림의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는 다림에 의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전시회가 이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이런 이 장치를 통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멋진 강의를 원격지로 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는 E스튜디오, M스튜디오라는 I스튜디오의 좀 간단한 버전을 더욱 개발시켜서 이제 정말로 원격지로 실시간 텔레 강의가 되는 장치를 출시했다. 그것을 E스튜디오는 350만 원에 방송국을 다 만들어 드리는 카메라도 마이크도 서버도 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도 포함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이렇게 선보였고 물론 여기 책상 이런 것은 뭐 여러분 책상을 쓰면 되지만 여기에 카메라와 간단한 모니터와 또 이 서버가 함께 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특히 노트북 버전은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가 다 여러분의 강의실이 되도록끔 하는 그러한 장비로 Teach from anywhere to everywhere가 되는 그러한 장치를 이번에 출시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무나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과 칠판이 자연스럽게 변해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데 마찬가지로 방송국의 복잡한 스위처에서도 만들 수 없는 정말 3만불, 10만불이 되는 이 비전 믹서에서도 하기 어려운 기술들을 이 스튜디오로 완벽하게 구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몰입 강의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끔 만든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이렇게 그 서버와 컴퓨터로 구성되는데 이건 조금 더 잘못된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서 여기에 방송국을 이렇게 오신 분이 실제로 정말 30초 안에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장치를 출시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다림의 기술에 의해서 카메라와 모니터와 서버를 가지고 여러분이 방송국을 즉시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즉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배우지 않은 분도 USB 파워포인트만 가져오면 전 세계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선보인 것입니다. 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M스튜디오 P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보기에는 방송국에서 하는 것 이상의 액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M스튜디오의 고성능 기능을 많이 축소시켜서 단순하게 강의하는데 필요한 것만을 에센스만을 넣어서 여러분이 멋진 강의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출연시킨 그렇게 만든 장치로 정말 이 크로마키 조명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약 750만원이면 가능하다. 더 간단한 다 그런 게 있을 때는 더 싼 것부터 가능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지금 그 장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전문가가 아닌 저희 회사의 그 사실 알바생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즉시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는 그렇게 쉬운 장비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서 이 놀라운 기술들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왜 다리매 기술이 남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관심을 쏟는가는 바로 이 장비가 그동안 나와 있는 모든 장비가 프리젠테이션은 사실은 방송에 어떤 장비를 쓰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교실에서 프로젝터를 켜놓고 선생님과 칠판을 잘 만들어서 아름답게 보내는 기술은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비싼 방송 장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의에 맞게끔 장면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림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기술 E스튜디오와 M스P를 통해서 혼자서 강의하게끔 만들어낸 것이 바로 E와 M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중적인 가격에서 여러분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강연장과 같이 조금 더 전문적인 데에는 아무래도 방송 인력이 있는 분들의 모든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이 아이스튜디오도 역시 일반인들이 금방 배워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름의 아이스튜디오는 방송인이 쓰는 V스튜디오보다 다소 기능이 줄여져 있지만 그러나 어떤 방송 장비로도 할 수 없는 다양한 강의용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번에 이 장비를 써서 이렇게 컨퍼런스 현장, 이 컨퍼런스에 가면 발표자, 사회자,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고 또 거기에 보여줘야 될 자료가 노트북이든 기타 여러가지 칠판 등에 의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다소 좀 복잡한 장비를 써서 현장 중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발표하시는 분의 얼굴이 잘 안 보이고 또 자료가 여기 있다가 자료를 볼 때는 자료가 확 커지기도 하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크게 화면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환경에서의 스위처 믹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들을 보임으로써 이것을 현장 중계를 통해서 현장을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만든 것을 통해서 저희는 Distance Lecture Conference Presentation의 웹사이트를 distancelecture.com, distanceconference.com, telepresentation.com을 다름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쪽을 볼 때는 자료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또 이분이 이 강연에 질문하실 때는 얼굴이 커지게 나오는 방식들을 여기에 있는 간단한 장비에 의해서 다 구현하게 하는 기술로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그 테크 컨퍼런스 공간을 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아름답게 하고 현장에 보시는 분이 더 몰입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그대로 원격지에 전송하게 하는 이 기술에 의해서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AR 프레젠테이션 방식 다림이 만든 새로운 기술로 전송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를 보는 방식이 과거에 PPT를 보였던 것보다 더 우수하게 되었다면 이것 그대로를 녹화되고 그대로를 다시 보게 되면 그거야말로 컨퍼런스가 이제는 원격지에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서비스를 장비를 사서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또 이 서비스를 와이섭이라는 회사에 연결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즉석에서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서비스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와이즈업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다림은 그 VR 기술의 영상을 하는 HMD 기술과 모션을 하는 그 시뮬레이터 기술을 통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 퀀텀 라이더라고 하는 텔레 라이딩 기술을 접목시켜서 지금 수없이 올라오는 유튜브의 컨텐츠를 우리가 거글을 쓰면 보듯이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시뮬레이터 하면은 1억, 2억이다 고가의 장비였지만 이제 다림에서 여러분의 임대 렌탈 방식으로 어디든지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가격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VR 체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2인승, 4인승, 6인승, 8인승으로 가는 이 시뮬레이터들은 어디든지 서너 시간이면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마음껏 제공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렌탈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제 시뮬레이터를 수시로 여러분이 타고 즐기는 그런 체감형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는 4인승, 저 뒤에는 6인승, 그 뒤에는 더 작은 2인승, 4인승들을 다 여기 두 명이 타고 있죠. 2인승을 타고 있고 사실은 이 HMD를 보고 있는데 여기 화면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쪽에서도 그렇게 영화를 보이면서 여러분 체감하게 하는 그러한 공간의 기술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QR 퀀텀 라이더 모델은 실제 지금 있는 그 롤러코스터들이나 롤러코스터가 얼마나 영상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 특별히 그 장비에 맞춰서 제공하던 방식과 달리 저희는 컨텐츠를 오픈 플랫폼으로 저희가 언제나 원하는 것을 즉시 현장처럼 느끼게끔 하는 것들, 나이가라폴에서 있는 비디오를 보면 나이가라폴에 있는 것처럼 또이 라이딩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랑 롤러코스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그동안의 개념의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여러분이 누구나 즉시 학교에서도 또 공원에서도 또이 축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기술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VR 기술의 영상과 모션을 통합해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공급함으로써 정말 신나는 VR 세상, 또 5G 시대의 원격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텔레 익스피리언스의 시장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다림,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강의, 여러분이 유튜브에 방송을 하는 방송국, 그리고 여러분이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VR 체감으로 이 멋진 세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욱 다림에 많은 성원과 여러분의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